방향 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요. 이런 거 들어가면 틀린 게. 야, 아이고, 들어갔어야 됐는데 위로. 허허이. 후배님, 무슨 일 있어요? 그게 뭐 코로나인가 뭐 과로인가 모르겠어. 잠깐 앉아있는다는 게 뭐 나도 모르게 기절한 것 같네. 요즘 무리하긴 했어요. 막 5시까지 매매하고, 방송 안 켜도 매매하고, 방송 꺼도 매매하고, 뭐 거진 매매를 한 12시간 14시간 한 것 같아. 다시 뭐 정신 차리고 일어났네요. 건강이 우선이요. 그니까 요즘 시장이 좋아서 무리를 하긴 했어요. 이 참 뭐 얼마나 먹겠다고 양 그러고 있는지. 오늘은 왜 손절 안 걸고 하세요? 이게 지금 저도 뜻하지 않는 물림입니다. 나도 이거를 내가 물리고 싶어서 물린 게 아니라 방송 시작할 때 그때 열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딱 자리 들어와서 확인해서 뜻하지 않게 물렸는데 멘징 쇼를 해야 되겠구만. 뜻하지 않게 물렸을 때 대응 방법. 버려야죠.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. 최대한 빨리 갖다 버리고 차트대로 방향대로 이제 또 천천히 멘징하면서 픽사봅시다. 200이 그냥 날라가 버렸네.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 시장은 뭐 막판까지 잘 움직일 거예요. 기회는 많이 올 것 같다. 고점 막아놔서 내리면 많이 내릴 것 같고 고점 넘어가면 많이 올릴 것 같고 그러네요. 피보나치하고 엘리어트 파동 분석해보니까 잘 맞더라고요. 그쵸. 파동이든 뭐 기술적 분석이든 포지션을 안 잡고 있을 때는 잘 보여요. 근데 포지션을 잡고 있으면은 반대로 가도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보게 돼서 그게 문제예요. 그게 늘 화근이고 문제지. 본장 스타트. 아따 양, 오늘도 춤을 추는구나. 춤을 추어. 알아서 해라. 어디로 가든 니네 가는 방향대로 갈란 게. 야, 뭐야 이게. 개장하면은 늘 아래 방향 한번, 위에 방향 한번, 양쪽 방향을 다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진 방향을 결정하는데 아직은 아래 방향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. 위 방향 없습니다 아직. 매도 바로 안 잡을게요. 윗방향 나올 수도 있어. 고점 갈 수도 있지. 말은 돼. 윗방향 나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. 야, 너무 급한데? 일단 관망 안 따라갈게. 방향 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요. 이런 거 들어가면 틀린 게. 야, 아이고, 들어갔어야 됐는데 위로. 허허이. 야, 힘 세다. 눌러봐라. 자, 여기 시초 가격. 여기서 방향을 잡아 물었네. 천천히 또 잡으면 돼요. 이 정도면 근데 바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? 프리장에도 받았던지 좀. 야, 어떻게 저렇게 딱 열을 세워서 움직이냐. 참 차트가 보면 볼수록 신기하다. 방어하는 것 같아. 자, 방향 믿고 들어가 봅니다. 평당가 38이요. 고르라. 고려야 돼. 내 거 데리고 가. 오이씨. 체결. 손절가는 시가요. 당일 시가 59.25. 손절가 시초 가격. 가자. 뭐 위에서 매수 달았냐? 자, 익절가 내리면서 가고 싶은데요. 일단은 본청. 평단이 너무 안 좋은데 본청 걸고 볼게요. 본청 나가면 위에서 다시 잡죠 뭐.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어이, 나가버렸네. 위에서 다시 잡을게요 뭐. 평단이 안 좋아서. 비겁한 변명입니다. 호비님 크크크크. 안 가면 바로 빼버리면 되죠 뭐. 쭉 밀었으면 묶는 거였어. 살짝 들어올린 게 뭐 냉큼 도망가지 뭐. 얍삽하게 매매합시다. 얍삽하게. 안 가면 바로 빼버리지 뭐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저는 여기 매도 두개 따라갑니다. 평당가 401이요. 401. 20%는 봐야겠는데. 손절가 20%. 잠깐 익줄. 30포인트 익줄. 여기까지만 목을 한다. 땡큐.
자, 일단 체결 익절까 20호, 손절까 10호요. 익절까 20호, 손절까 10호.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잠깐 익절. 20포인트 익절. 땡큐. 욕심부리면 똥된 게 조금씩 먹어서 싸워. So we gotta say goodbye for the summer.